반갑습니다. 우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또 며칠 동안 써보고 오늘 그거를 또 리뷰를 해볼 거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밖에서 또 리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쳐다보고 가요. 에이, 빨리 오프닝 시작해야겠다. 자, 오늘 큐마이크 리뷰할게요. 구성품의 끝이죠. 바로 이 알포토 파우치가 있는데 여기 한번 워머 들어온지 한번 열어볼게요. 지퍼는 2A 방식이라가지고 간편하게 되어 있네요. 얍!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얍! 이렇게 지금 케이블이 있는데 얍!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카메라용.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줄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는 삼극이라 그래서 카메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얍! 그리고 스마트폰용은 이렇게 또 틀리다시피 여기 줄이 하나 더 있죠. 이쪽을 카메라에다 꼽는 거고 이쪽을 스마트폰 쪽에다 꼽는 거예요. 얍! 그러니까 검은색은 스마트폰용, 빨간색은 카메라용. 얍! 그리고 또 삼각대가 있어. 삼각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귀여운 그 삼각대인데 퀄리티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입니다. 얍! 이거 부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만 해도 가격이 좀 되는데 좋네요. 오잉!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되어 있네요. 나사 여기 홀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하나가 또 있어갖고 세워서 눕혀서 둘 다 가능합니다. 위에는 여기 하슈가 있어갖고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뭐 MV88 플러스랑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딱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 포장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상당히 귀엽게 생긴 요 마이크가 지금 있습니다. 120도에서 여러분들이 와이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소개를 할 텐데요. 지금 마이크를 꽂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Q 마이크라고 해서 우리 또 캡틴 큐큐 형님이 또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마이크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반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냐.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마스크 아니죠, 마이크. 스마트폰으로 마이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리는 이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데시벨이 약간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소리가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은 어떻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밖에 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밖에는 역시 안내보단 소리가 좀 많이 풍부하죠. 보면은 뭐 제가 지금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새소리도 안 나고 새소리가 나고요. 사람들이 잡담하는 소리도 나고 발걸음 소리도 나고 되게 풍부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360도로 하면은 주변 소리까지 담을 수 있는 것. 자, 이번에는 테스트를 똑같은 목소리로 360도로 버튼을 돌린 다음에 그러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목소리가 아까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안 똑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같은 놈이 하는 거니까 똑같을 거예요. 자, 이번엔 360도예요. 과자 먹으려고 마이크 리뷰를 하네요. 자, 이번에 360도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소리가 아까랑 뭐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안 들어봐갖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똑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똑같은 거겠죠. 자, 소리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죠. 요거는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따로 이어폰을 꼽아야 되는데 귀찮아요. 컴퓨터로 편집하면서 뭐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알겠는데 과연 ASMR과 120도 그리고 360도 요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SMR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먹방하거나 뭐 음식 같은 거 소리 내시는 분들은 ASMR로 넣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은 ASMR 모드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ASMR은 뭘 씹어야 되잖아요. 제가 뭘 한번 씹어볼게요. 새우깡 준비했습니다.
ASMR이에요. 굳이 ASMR 했다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뭐 범죄인처럼 막 이렇게 기죽은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일반적인 수음을 할 때도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따시면 된다는 거죠. 뭐 과자를 먹든 뭐 과자 말고 빵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ASMR 할 때 가까이 대고 혹은 머리 위쪽으로 댄 다음에 ASMR 그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단자를 꼽을 수 있는 건데 메이드 인 코리아, 요게 저는 솔직히 한국의 당당한 마이크, 요게 좋은 거죠. 마이크가 한국에서 만들었다. 코리아 알포토, 이제는 대한민국이 약간 뭔가 그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요거 이제 딱 이제 한국 딱 있으면은 예,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묻지도 않고 Are you Korean? 그러면은 Yes, I am. Yes, I'm Korean.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쪽에 마이크가 달려 있고 여기 옆에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를 얍얍얍얍얍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데 요게 되게 제가 탐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마이크 하면은 상대방 쪽에 렌즈가 가는 방향 쪽으로 이제 음성을 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거나 제가 뭔가 지금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목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목이 돌아갔고 내가 말하는 거대로 수음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걸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돌려서 빼서 이거를 넣고 끼고 그거 참 번거로웠는데 요거는 다른 마이크에는 없는 요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제 쪽으로 하고 이제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제 쪽으로 당겨서 녹음을 하겠죠. 수음을 하게 될 텐데 요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나서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면은 상대방 말하는 게 이 마이크는 제가 맨날 고민을 하고 써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키님 인터뷰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캡틴 규큐의 리뷰를 보다 보면은 이 마이크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펌프질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본인이 사신 건가요? 살라고 했는데 큐형님께서 규큐님께서 이 마이크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올포토 거기 대표님께서 제 채널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꼭 리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코리아 이제 한국 대한민국 마크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대한민국 국뽕 유튜브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만든 마이크 업체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국 코리아 한국이 만든 마이크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애국심으로 인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뷰를 만들 때 좀 객관성 같은 걸 좀 지키면서 뭐 단점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보통 협찬 리뷰하면은 좋은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게만 리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좋게만 리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성격이 좋은 거를 좀 많이 찾아달라 그래요. 물론 단점도 있으면 리뷰를 아예 안 만들어요. 왜냐면 단점이 있으면 리뷰해갖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써서 좋은 거를 리뷰를 하는 거고 뭐 안 좋은 거는 그냥 아예 리뷰를 안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면서 단점이 뭐냐면 렌즈를 제가 지금 꼈는데 이게 렌즈 소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삼각대가 이렇게 알포토라고 짜잔 이렇게 되어 있죠. 돌려서 이 쇼크마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거리거나 뭐 그럴 때는 쓰기가 좋은데 뭐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자, 이번에 야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 또 소리를 숨을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윈드실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좀 이렇게 바람소리가 들어갈 텐데 제 쪽으로 지금 마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소리는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마이크를 돌린다.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제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 하나 이런 수음만 들어가겠죠. 자, 다시 지금 저한테 수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360도로 수음을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소리를 따야겠어요. 주변 소리들을 따려면은 이렇게 약간 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잡아야겠죠. 소리가 뭐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사람들 여러 소리가 나죠. 제 잡소리가 제일 많이 나죠. 응? ASMR.
그래도 가격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기타 여러 제품들 뭐 알아보면은 뭐 삼각대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뭐 거치대 이런 거 다 주는 거 보면은 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파우스도 주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다 넣고 다 빼고 다니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뭐 카메라 써도 되고 DSLR 써도 되고 그냥 선물로 줘도 되고 뭐 그냥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제품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뭐 안 좋은 제품 아예 리뷰를 안 한다 그런 거 저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나와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채널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잘 운영하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제가 지금 돌려갖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쪽에서는 쓸 때는 지금 말을 마이크를 돌려서 쓰고 저한테 지금 할 때는 또 이렇게 돌리고 요 과정이 뺐다꼬봤다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나 아쉬운 거는 쇼크 마운트가 있으면 이게 흔들거릴 때 좀 소리를 잡아주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거는 없고 그냥 쇼크 마운트 대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채택한 거 보니까 두 가지를 채용할 수 없었나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사운드를 전혀 만지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와 진짜 소리가 틀려요. 세 가지 모드가 정확하게 틀린 거 보니까 요거는 정말 좀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사이즈의 마이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나왔던 뭐 렌즈 수음이 지금은 렌즈를 교체해갖고 아마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렌즈가 아무래도 그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렌즈 소음이 좀 나는 분들, 렌즈가 좀 이렇게 오토포커스 잡을 때 소리가 나면은 이 마이크가 너무 수음이 잘 돼갖고 너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소음이 없는 그런 또 이 렌즈를 끼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죠? 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보통 마이크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자신감 있게 말을 내뱉듯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마이크든 나쁜 마이크든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내뱉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건 또 극복해야겠죠? 자 오늘 마이크 여기서 리뷰를 마칠 거고요. 지금 그 요즘 문제 많은 곳이죠. 뭐 많이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와디지에서 또 펀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이트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어떤 공정과정 거치지 않고 보여주는 정말 100% 리얼 리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구매를 안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